어차피 저도 똑같이 욕하고 해봤자 똑같은 사람 되는 거고, 예, 저는 제 나름대로 할수 있는 조치 다 취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먼저 욕했어, 먼저. 비가 좀 이제 슬슬 그친 것 같은데요? 그죠? 약간 좀 그쳤어요. 비좀 그친 것 같아. 오늘 미스테리 안 하고 약발방한 거 선택한 거 아주 좋았다. 네, 아주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나또올것 같아요, 이따. 구름들이 몽롱하게 했습니다. 아, 어떻게 금요일까지 어떻게 참냐, 다리를. 아니, 못 가요. 지금 길도 많이 젖어 있고. 이 날씨에 누가 바이크를 타요? 배달하시는 분들도, 아, 날씨 빡세네 할 정도인데. 노면 미끄러워요. 비 오면은 바이크 못 타는 게좀 아쉽지. 우리나라에서 바이크 타기 참 좋은 환경은 아니야. 나는 뭐 그래, 바이크 솔직히 뭐 압번호판 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소음 규제한다 다 좋아. 대신 그 지정차로제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 이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1차선은 승용차랑 이런 저 소형차들이 다녀야 되고, 2차선부터는 버스, 화물 같이 다녀야 돼요.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오토바이도 거길 타야 돼요. 예. 근데 도의적으로 이제 뭐그 그냥 형식적으로 뭐는 안 잡아요. 근데 법으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되게 위험하긴 해요, 그게. 네, 오토바이는 2차로부터 타야 돼요, 원래. 추월 차선에서는 뭐 그렇게 가는 건 상관없는데, 잠깐 타는 건 상관없는데, 아유, 무섭지. 왜또 싸워, 채팅창에서? 왜 감자 먹방이 뭐라 그랬는데? 내가 이 사람 저기 따볼게요. 채팅 모아보기. 뭔지 됐는데? 리맨이 먼저 했다고? 리맨님 채팅 쳐봐요. 리맨님 채팅 쳐보세요. 리맨이 도망갔어요? 둘다 블랙하라고. 아이,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요. 싸움이 제일 재밌지, 이응준?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아, 이간질해도 전화 안 통해요. 예. 첫 바이크 CC 높은 거 타도 되냐고요? 되죠? 안될거 없죠. 근데 오토바이 입문하시려면은
도로 교통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어야 돼요. 예,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러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이크를 입문한다? 진짜 사고 나기 딱 좋아요. 사고 영상들 보면은 그 운전자 실수가 좀 많아요. 예, 진짜 어디 가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뒷방 놓거나 그런 거 아니면, 예, 미리 차 운전하실 줄 아시는 분, 한 1년 이상 운전해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입문하는 거는 괜찮은데, 바이크부터 입문한다? 진짜 좆되는 수가 있어요. 예. 근데 형은 바이크 타면 쇼가 가라앉지 않아? 시드불상에서 왔던 후. 그래서 BMW 바이크가 좋아요. 예. 바이크 부심 좆되네 리얼. 안전하게 타라는 얘기지. 진짜 자칫하면 죽거든요. 스쿠터도 스쿠터 진짜 위험하게 타면은,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이제 5리터급 존나 큰 바이크잖아요. 근데 이게 좀 장점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앞차한테 어필하기 좋긴 해요. 백미러 쓱 봤는데 솔직히 조그만 스쿠터나 이런 것들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 바이크 존나 크잖아요. 경차만 해요 진짜. 실제로 보면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좀 앞차가 백미러 쓱 보거나 했을 때, 사이드미러 같은 거 쓱 보거나 했을 때 뒤에 있구나 알 수 있죠. 그건 장점이에요. 맞아, 사람도 크니까. 나 존나 안타까웠던 게, 그러니까 자급 바이크 타면 안 되겠다고 내가 느꼈던 게 선릉역 사고. 선릉역에서 신호 받고 있다가, 선릉역 사거리였나? 거기서 신호 받고 있다가 이제 버스가 있었는데, 버스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와가지고 앞에 선단 말이야. 바이크 저기 배달하시는 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PCX가 조그맣잖아요 스쿠터가.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신호 받고 있는데 버스가 이제 초록불 바뀌니까 가다가 이제 앞에 바이크 있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밀어가지고 그냥. 그치, 엄청 사람 그대로 짜부대갖고. 최근에 사망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해주신 거 감사하네요 일. 백수세 일기 간밤에 힘없고 갑니다 굿나잇. 아 고맙습니다. 네. 아 그래, 아 너구나. 그래, 전기도 잘 됐는데 너도 잘 되지 말란 법은 없어. 집에서 이렇게 뭔가 망상하면서 이제 그 시간이 너한테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존나 바염 국가긴 해. 바염 존나해. 근데 그것도 이해가 가. 차 운전할 때 바이크 존나 싫어했었거든. 형 솔직히 전기 잘 됐을 때 속으로 이 정도까지 잘 되길 바란 건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 그거 드립이지. 전기 잘 되면 나도 좋았어. 솔직히 전기한테, 전기 잘 되고 나서 전기한테 그 저거 많이 받았잖아. 낙수 많이 받았잖아. 물론 전기가 이제 잘 되는데 크게 저길 한 거는 이제 머니게임이니까. 유튜브에서 딸 배역 존나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 그 스쿠터 뒤에다 붙여놓은 거 그거 자료 그거 좀 찾아줘봐.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그거 뭐라고 찾아야 될지 네가 찾아봐. 뭔지 알지? 그 뒤에 딸통에다가. 딸통에다가 뭐 건들면 죽여요 뭐 그런 거. 맞아. 맞아, 그것 때문에 그러지. 바로 찾아줄게. 배달기사들의 단호한 경고. 춘식이 올린 거 이거야? 네. 이거 이런 것 때문에 욕먹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빵빵 금지, 초보 운전, 넌 애미 애비도 없냐? 진짜 어질어질하다. 초보 운전 클락센 금지, 성격 너 같아요. 뭘 봐 씨발, 크크 끼어들면 보복 운전, 사이드 부심, fuck, 신호 무시, 치면 들어누움, 나 꺾기왕, 미성년자 출입 금지, 면허 없음, 보험 없음, 칼치기 온. 안전운전? 어림없는 소리. 빵빵하지 말아주세요. 음식이 아야해요. 쏟으면 오늘 수입 삭제. 요건 괜찮아요. 요런 건 좋아요. 형님, 내 그 중국 부자 느낌에 작 같은 헤어스타일은 언제 바꿀 거야? 올더바커? 개진상이 타고 있으면 빵빵대지 마라. 브레이크 확 밟아뿐다. 일진 왕년에 좀 놀았다. 비켜라 형이다. 270만원 주고 샀다. 무서운 흉화가 타고 있어요. 보복운전 쌉가능. 에이, 클락션 누르지 마세요. 목숨 걸고 따라갑니다. 면허 없어요. 그래도 운전 중. 꼬우면 신고하세요. 분노조절장애. 짜증나면 욕부터 나와. 빵빵되면 뚝배기 깬다. 빵빵되지마. 슈슈슈슈 시발로마. 개킹받쥬. 그러니까 나도 발이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이제 그 복귀길에 저런 애들을 많이 만나. 이제 저 민자 애들인데 뚝배기 없이 둘이서 이제 그 텐덤 해갖고 다니는 고등학생 애들. 무뚝 무판. 그러니까 내가 복귀할 때 되면은 이제 그때가 이제 퇴근 시간이니까 6시 좀 넘어서니까 날 살짝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쯤에 이제 다들 출근한단 말이야. 저녁에 이제 배달 쏟아지니까, 콜 쏟아지니까. 바이크 면허 23살부터 따게 하면 안 되나? 아이, 그건 아니지. 진짜 바이크 타는 게 좋아가지고 양만장에서 만났던 어떤 민자 고등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때 소미랑 같이 그 강릉 여행 방송 하면서 강릉까지 가는 길은 바이크 이제 뭐 방송 안 켜고 갔단 말이야. 근데 그 양만장에 이제 양평에 이제 양만장에 살짝 들려가지고 이제 주차해놓고 그러고 이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소미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떤 어리숙해 보이는 애가 딱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 장비 이렇게 다 해가지고 몇 살이냐고 그러더니 고등학교 3학년이래 바이크가 좋아가지고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바이크 사가지고 오늘 날씨 좋아가지고 나왔다고. 나왔는데 코트형 봤다고. 그래서 사진 한 장 찍자 그러더라고. 귀엽더라. 저 요즘은 혼자 많이 다니긴 하죠. 혼자도 많이 다니고 그래요. 근데 혼자 다니는데 방송 켜놓고 다니면 좀 재밌긴 해요. 네. 상황을 다 이렇게 시청자들이랑 공유하면서 보니까. 여자가 스쿠터 말고 바이크 타면 좀 섹시함. 이응진 라이더 복좌악 입고. 진짜 섹시하지. 여자들이 알차 타는 것처럼 섹시한 게 없어요.
바이크는 확실히 좀 체구가 작은 사람들이 타야 되게 어울리고 멋있어. 키 작고 왜소한 사람들이 바이크 타는 게 되게 멋있어요. 바이크가 더 커 보이니까. 네. 이번에 전참시 보니까 엄연경씨? 엄연경씨도 바이크 타더라고. 류석 아저씨랑 해가지고 이렇게 뭐 영상 찍어갖고 이제 올리고 이런 것도 봤는데 은근히 연예인들 중에서도 바이크 타는 취미 있는 사람들 많더라고. 보니까 아나운서부터 해가지고 여자 아이돌도 그렇고 취미 가진 사람들 많지. 그니까 이수 아저씨도 바이크 광이야. 근데 탈 때 보니까 저거 좀 이렇게 클래식 바이크 좋아하더라고. 막 이제 여러 바이크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이수 아저씨가 타는 건 이제 그거지. 그 허스크바나. 형은 빗나가기 중 누가 제일 좋아함? 나? 나는 김나박이 중에 지금은 솔직히 다 별로야. 이수 아저씨가 이거 타. 노든. 같은 경우는 이제 할리 바들이 존나 많아요. 근데 할리 바들이 왜 많냐면 할리는요 이 시동 걸었을 때 그 말 발굽 소리라 그래야 되나?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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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런 소리. 예, 그 엔진 고동감 그걸 느끼기 위해서 탄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솔직히 너무 틀 딱같아 갖고 안 타는데 좀 멋있죠 할리 바이크. 큼지막하고 시트고도 낮고. 근데 전자 장비는 1도 없고 아직까지도 막 기름 게이지 안 나오고 이런 바이크들도 있어갖고, 예, 비싸기도 되게 비싸고. 아, 코트롱이 또 몇 개를 나이다, 나이다, 너무 고맙고. 근데 이제 할리를 타는 이유가 이제 그 진짜 엔진 고동감 그거. 그리고 앞에 윈드 스크린도 없잖아, 바람 막아주는 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러고 타는 거야. 그냥 이러고 바람 명치 밑에서부터 이렇게 싹 다 맞으면서 그게 또 나름대로의 맛이래. 난 사실 윈드스크린 없으면 바이크 타고 싶지가 않아. 바람이 너무 세. 예, 바람이 너무 세니까 땡기질 못해. 예. 너무 비싸. 그리고 하이바를 써도 밀린다니까. 주행풍이 심해갖고 막 이렇게 밀려. 그 앞에 그 헬멧도 밸런스 제대로 안 잡힌 거 쓰면은 막 이렇게 돼. 바람 때문에 바람을 갈라주는 역할도 하거든. 그 은근히 헬멧이 이뻐갖고 쓰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그것도 있어. 그 에어로다이나믹이라고 약간 좀 공기 저기 흐름이 좋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럼 참고 타는 거야. 그리고 할리 타는 아저씨들 중에서 막 벌서고 타는 아저씨도 있잖아. 핸들 이만큼 높여갖고 그 이제 꺾을 때도 이렇게 꺾어야 돼. 되게 불편해. 이러고 타잖아 벌서면서. 존나 불편해. 편할 것 같잖아. 전혀. 그걸 간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바이크류를 이제 아메리칸이라 그래. 아메리칸. 미국의 할리 와 엄청 많지. 그래서 아메리칸이라고 하나봐. 그러니까 나는 나이 좀 많이 먹었을 때 할리를 타든지 하겠지.
지금 너무 만족스러워서 내가 타는 것 자체가. 멋있다고 생각하지, 미국에서는. 뭐 입문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취미라서, 예, 그냥 그나마 그래도 조금 먹어주는 거 하나 뽑으려면은 일단은 돈 1,000만 원 든다고 봐야죠. 장비값이랑 차 등록비랑 보험이랑 다 해가지고 돈 1,000만 원 기본으로 때려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바이크는. 근데 이게 족 같은 게 뭐냐면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취미가 있겠지만 낚시 같은 경우도 뭐 솔직히 돈 1,000만 원 태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등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취미가 있지만, 골프도 그렇고, 장비 사고 해가지고 이제 뭐 돈 1,000만 원 이제 뭐 들어가겠지만, 바이크 같은 경우는 사고 나버리면은 바이크 망가지지, 나 몸도 망가지지, 또 그렇게 해가지고 바이크 폐차하면은 돈 그대로 다 날리는 거지. 그러니까 리스크가 존나 크다는 거죠. 병원비 나가지. 또 내가 잘못한 거면은 자손도 안 돼가지고 내가 병원비 다 내면서 그렇게 내 인생이 날아가는 거예요. 돈 날리지, 아파갖고 막 수술하지, 뭐 수술 자국 생기지, 또 병원에서 우울증 생기지. 어우, 타지 마. 그냥 죽어. 타면 죽어. 타지 마. 그럼 너는 왜 타냐, 코트야? 나? 이미 그 맛을 봐버렸어. 이미 그 맛을 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단톡방 이름이 타지마 죽어잖아. 말리고 싶어. 최민수 아저씨도 이번 연도에 사고 나셔서 폐절반 날라가심. 근데 최민수 아저씨가 잘못한 거 잘못했더라.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그거 제끼려고 하다가 12대 중과실이지. 그리고 그 스쿠터 타다 그랬던데? 보니까 가접 마려울 때가 많아, 사실은. 같이 타고 가다가 누군가가 사고 난 모습을 목격하잖아? 그게 진짜 공포감이 좋대. 이 바이크 타는 동호회들끼리는 그런 걸 많이 하거든? 헬멧 옆에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 헤드셋 마냥 이렇게 마이크도 이렇게 헬멧 앞에 달려있어. 이제 서로 대화하면서 소통이 가능해. 근데 사고 난 거를 직접 보게 되면은 진짜 바전 마렵더라. 나 얼마나 놀랬어 이번에 소미랑 같이 복귀하는 길에서 바로 앞에서 사고 났는데. 그러니까 길이 앞에 있고 3차선인가 이렇게 있었고, 편도 3차선, 그리고 옆에서 이제 골목에서 나오는 차가 차선을 두 개 물고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앞에 가는 바이크가 그 차 측면부를 후면부를 팍 박아갖고 그대로 공중제비 돌면서 자빠지면서 땅에 팍 처박혔거든. 그거를 나는 봤잖아. 꽝 소리 나면서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 근데 뭐 그때 어떻게 또 그 사고 저기 수습은 또 해줘야 될 것 같아갖고 그거 보고 싶은 사람들은 아프리카에다 그냥 오토바이만 쳐도 VOD로 뜰 거야. 당황해서 크락션 누른 게 아니라 그 알리기 위해서 크락션 눌렀던 거야. 옆에 있던 아저씨가 누르더라고. 그래서 같이 눌렀지. 아, 바이크라고 해야 되는구나.
보길래 눈 물고 있나 이별이 뭐길래. 여기서는 안 보여. 왜냐면 내가 광각을 써갖고 안 보이게 돼 있더라고. 야, 나는 봤어. 그러니까 이 골목에서 차가 나오는데 차선 한 개만 물고 딱 들어갔으면 됐잖아. 근데 두 개 물고 들어가다가 이 사람도 좀 한눈 팔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대로 받아버리더라고. 둘 중에 한 명만 속도 좀 늦췄어도 됐었을 텐데. 아, 저 방송을 하고 있었어 갖고. 아, 네. 예. 이거를 가져가고 있다. 안 다치는. 일단 저기 그 불러주시면 좋. 공항대로 2-2라고 여기 가로등에 써 있어요. 타신 분께서 오토바이랑 차랑 사고 났어요. 네, 아. 근데 이러고 나서 내가 이틀 뒤인가? 여기서 죽을 뻔했지. 상황에서 여기 죽을 뻔했지. 이 트럭 기사 못 봤, 이 저기 화물 기사 못 봤으면 나 진짜 뒤졌어 저때. 2차선 갔다가 1차선을 다시 바꾸더라고. 좆될 뻔했어 진짜 나. 그래서 덤프를 피하는 거야. 맞아, 인정해. 운 좋아서 살아남은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저러고 나서 트라우마 있어갖고 한 3일인가 계속 안 탔던 것 같아. 진짜 좆될 뻔했어. 맞아, 순간에 가는 거지. 조심해야지. 아, 뭐야, 벌써 6시네. 아이고, 세상에. 시간 겁나 빨리 간다. 오늘 저녁 11시에 또 방송 킬 건데, 좀 일찍들 좀 와. 난 진짜 6시, 아니, 그, 11시 10분에 딱 캠 켰으면 좋겠어. 10분 안에 딱 1000명 모여가지고 대기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서로 간에. 아니, 나도 노래 계속 틀고 싶겠냐고. 1000명 차기까지 좀 미리 일찍들 와가지고, 나랑 좀 채팅도 좀 치면서, 그러고 또 이따가 방송하면 되니까. 아무튼 나 이제 갈게요. 가고 여러분들 오늘 또 방송 보시느라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 미스터리 꼭 하자. 예. 다들 고생하셨고 저도 이제 들어가서 안방 들어가서 잘게요. 자고 할 테니까. 아무튼 뭐 복귀하고 이제 지금 코로나 걸려서 이제 오늘부터는 저도 격리가 해제돼 갖고 밖에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 자고 일어나서 랄프랑 같이 좀 약간 현주엽 아저씨 컨셉으로 유튜브 촬영도 할 겸 방송 킬 수 있으면 킬게요. 그리고 저녁 11시에는 무조건 방송 킬 테니까 여러분들 꼭 와주셨으면 좋겠고, 예, 미리 좀 다들 자리해 주셔서, 예, 빨리 하는 게 저도 좋다. 예. 오늘 저녁엔 바로 안잘겐. 그래, 코트릉이 고맙다. 트릉이 너무 고맙고. 나 갈게 이제. 다들 고생했어. 진짜 고생했고 오늘도 재밌었어요. 오늘 약발방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아, 내일은 먹방도 좀 해도 되겠다. 네, 맨날 똑같은 패턴이니까 먹방이라도 중간중간에 넣어야지 뭐. 솔방이면 별거 있어요. 갈게요 저. 뭐야? 엥? 됐다. 갈게요.